벌써 2018년하고도 7월 30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다음 달이 8월이에요. 8월이고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개발자로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달이 아닐까 싶긴 한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제 코딩의 얼개, 가장 큰 그림이에요. 요거는 이제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특히 뭘 할 것인지 그걸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조금 키울까요? 12 정도로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딩, 이번 달은 코딩의 달입니다. 코딩의 달. 8월은 코딩의 달. 그래서 8월 달에는 아마 강의를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강의는 CycleJS 관련해서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코딩 관련해서 코딩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그날 코딩한 것을 그날 요약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인 걸 대충 보면은 볼까요? 이거 일단 다 지워버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율주행부터 해서 센트럴뱅크, 중앙은행, 시중은행 등등등등 대략 지금 한 25개 내지 30개 정도 인프라예요. 이것을 8월 한 달간에 다 골격을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인프라를 처리를 한다는 말인데, 상당히 코딩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게 합니다. 어떻게 특이하게 하느냐니까, 하나를 하고 다음 단계 하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문제예요. 뭘 하느냐니까 SF라는 부분이 있어요. Social Function. Social Function Module이죠. 요 모듈 코딩을 제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29개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그냥 처리할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할 내용입니다. Social Function.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매일 인프라 하나씩을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번 주죠. 8월 첫 주죠. 8월 첫 주는 소셜 펑션. 소셜 펑션 더 패러다임. 패러다임 이것을 끝낼 겁니다. 끝내고 다음에 그 다음부터 8월 둘째 주부터 둘째 주부터죠. 부터 하루에 하나 정도의 인프라 코딩 골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교육 인프라,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통합하는 것이 OP의 교육 인프라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코딩이 되겠어요? 될 수는 없죠. 근데 하루만 하더라도 전체 교육 인프라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코드로서 얼개를 다 작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인프라의 코딩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것을 얼개를 잡는 작업들을 쭉쭉 해서 8월 말까지 해서 대략 30개 정도, 그죠? 4번, 8월 말까지 다시 30개 정도 인프라의 얼개를 코딩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8월 한 달이 개발자로서의 어떤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많은 일을 하게 될 한 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SF부터 먼저 해서 소셜 펑션 하고, 다음에 자율주행 금융 쪽을 하게 될 거예요. 금융 그러니까 한국은행 잡고, 다음 요즘 말도 많은 시중은행 잡고, 그런 다음에 자율주행 잡고, 그리고 에너지 잡고, 요렇게 교육 잡고, 요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요렇게 8월 말까지 진행할 겁니다. 근데 하루나 이틀 정도의 얼개는 다 잡지 싶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이라서 그렇게 시간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개를 잡고 다음에 지금 예상으로는 9월부터는 또 별도의 어떤
별도의 뭐라고 해야 되나 활동이 진행될 겁니다. 주로 이제 순회 세미나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고, 그리고 9월과 10월 경을 별도로 9월과 10월 순회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주요 대학과 기관의 오픈에시 플랫폼을 소개하는 순회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니까 11월경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해서 캠프를 지금 코딩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딩 캠프는 이제 대학생들과 과학부가 주로 참여하는 캠프이고, 이 캠프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재밌을 거냐 하니까 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할 때까지 이미 OP 코딩이 얼개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코딩 분야에서 정상급 엔지니어 개발자들이죠. 들과 그 AI 분야,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 분야에서 역시 정상급 엔지니어들. 그리고 블록체인은 이미 우리 국내가 정상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미 팀 주피트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따로 누굴 초청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세 팀들, 그러니까 코딩과 전통적인 코딩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사이클JS 같은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죠. 이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세계 정상급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실제 한번 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 분야의 세계 정상급 엔지니어들, 머신러닝 분야에서 정상급 엔지니어들,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 요 세 팀이 공동으로 코딩 캠퍼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좋아요. 8월 말까지 인프라 1개를 코딩을 하고, 그리고 9월과 10월에 주요 대학과 기관의 OP를 소개하는 순회 세미나를 하면서 역시 인프라를 좀 더 가다듬어야겠죠. 가다듬어서 그런 다음에 완성은 요 11월달부터 2월 사이에 전국의 대학생들과 과학고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코딩 캠프를 통해서 OP를 완전히 다지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오픈에시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는 30개의 사회 인프라가 완전히 구동하는, 기존의 시중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의 은행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그림을 잡고 있습니다. 이 캠프에 참여하려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계 정상급 엔지니어들에게 함께 공부를 하려면 학습자들도 세계 정상급 학습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혹시 여기에 캠프에 참여할 지금 인원은 10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을 초청할 만한 경비가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강의들을, 특히 우리 팀 주피트가 유튜브에 올려놨던 그 체계적인 강의들을 완전히 다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화면이 하얀 화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커리큘럼 있죠? 여기 있는 커리큘럼들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학습을 끝내놨어야지, 그래야지 세계 정상급 엔지니어들이 왔을 때 제대로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체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추가드리면, 이번 8월 달에는 교육법인 설립을 하는데, 그런데 이 경영진 하실 분들, 국내 탑 클래스의 인재들이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동안 제가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면면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법인 설립부터 8월 달에, 8월 아마 초에,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팀 주피트의 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교육법인 여기에 주주와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테이 튠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한 달간의 강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코딩 과정들을 매일매일 요약해서 하루에 10분, 20분씩 요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